긴장하지 마세요. 뭘 긴장을 하고 그래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희가 15년 했으니까 이제 7년 차 됩니다. 7년. 예. 두분 간의 부부 궁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만났어요. 서로 똑같은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천성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죠. 부부 간에는. 하지만 얼마든지 사주의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는데, 제가 보인 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이 정씨, 남자분. 집안으로는 저 윗대에 무자할머니가 보여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갔다. 나가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위에 조상이니까는 벌써 돌아가셨죠. 그렇죠. 돌아 그러니까는 내 조상이지만은 자식을 시집으로 정씨 집안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손을 놓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이제 나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 네.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돌아가셨다. 애기 안 생겨요. 본인 애들. 애기 나오기 힘들어요. 7년이란 세월 됐는데, 애기 있어요? 지금? 애기 없죠? 애기 안 생겨요. 그 할머니부터 차고 들어오거든요. 무지 할머니. 방울부채를 흔들고 추궁을 하다 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조상 중에는 뭐가 원이 많고 한이 많은지, 그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꿈나라 같은, 달나라 같은 얘기죠. 들어보지도 못한 조상들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믿어지진 않죠. 그런데 내가 본인 애들 내한테 애 있다 없다 말안 했어요. 맞죠? 그러면 왜 내한테 먼저 무지 할머니가 보였고, 아기가 가지기 힘들겠다, 아기 안 생기겠다 말을 왜 했을까요? 맞잖아요. 아기 있어요라고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아기를 강력하게 빈다면, 저는 솔직하게 무슨 무속행위나 이런 얘기는 잘안 합니다. 오히려 이 방송 중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해요. 방송 중에는. 그원 많고 한 많은 그 무지 할머니 목줄을 잡아서 천도를 해주고 이렇게 공을 들이면 아기는 가져집니다.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 사이의 자손은 하나예요. 자손 하나라고요. 남자 애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사주의 기운은 비슷하고 궁합은 괜찮으나 자손이 좀 생겨야지, 이 양쪽 집안의 조상에 우리가 합이라고 표현을 쓰죠. 합이가 더잘 맞아요. 그렇지 않고, 자식이라는 거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 자손은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결국은 삼신 할머니가 자손을 점지를 해주는데 그 삼신 할머니가 자손을 생기고 자손이 생김으로써 그 삼신 할머니가 본인 애들 조상님들 합의를 더 이뤄주고 더 잡아주고 그래서 엄마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애 때문에 산다. 애 때문에 산다. 그 말이 삼신 할머니가 낑겨 있기 때문에 그는 말들을 일반인들은 뱉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삼신 할머니 때문에 내 이혼 못하고 떼는 말은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무속인의 본 입장에서는 큰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닌가. 왜? 무속인이라면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조상이 안 좋은 조상들은 풀어주고 닦아주고 뭔가 성부를 주는 게 무속인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 무자 할머니를 잡고 삼신전에 이렇게 벌전을 좀 걸어드리고 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임신은 이걸 안 해도 임신은 할 수는 있는데
태어나는 가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예. 그 외에 두 사람 간에 하는 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크게 저한테 짚이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 전보로 오시는 분들은 가면 이것도 물어봐야지 저것도 물어봐야지 여러 가지가 물어보는 거지만 무당 입에서 첫 번째 말 나가는 게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거리예요. 그 문제거리만 해결이 되고 나면 옆에 소소한 걱정거리는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나는 선생님 그는 무속행위를 하는 게 솔직히 전보는 선까지는 좋으나 그는 무속행위 하는 게 싫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이 100%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정성이라는 거는 공을 들이고 정성이라는 거 무당들도 이렇게 밤낮 졸아 빌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성기도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산신각이라는 곳에 가서 절이라는 곳에 보면 대웅전 위에 산신각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부부가 한 번씩 쉬는 날 주말이라든지 가까운 산신각에 가서 많이 앉아서 비세요. 우리 애기 가지게 해달라고. 아, 그 선생님 제가 그래서 절을 그 산신각이라는 게 그 절에 그렇죠. 대웅전 위에 이렇게 조만한 거 있잖아요. 몇 개 그건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절에 가도 산신각은 다 있어요. 거기가 산신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그럴 때 좀 빌고 싶을 때 안 그래도 절에 가요. 네. 절에 가서 이제 초 켜놓고 뭐 향 켜놓고 네. 기도하고 또 물도 떠놓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라도 해라는 말은요. 무속적으로는 나는 이걸 조금 싫어해요. 뭐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무자 할머니가 아니 본인의 같은 경우가 아니 사주 자체에 아기가 가지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지다가 여러 번 유산하고 실패하고 태아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 조상의 태아령이라든지 이런 게 감긴 건 얼마든지 산신가에 가서 빌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무자 할머니가 처음부터 앞서서 들어왔을 때는 그 할머니의 원가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애들한테는 그 할머니의 원가 한을 풀어주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저는 이런 쪽으로는 좀 그렇다 하면 거기라도 가서 한번 빌어보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분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분이 똑같이 아이고 이러다가 안 생기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냥 뭐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생깁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 한 6월까지 이제 자연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시험관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점집을 다녔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몇 번 갔는데 다 이제 그러니까 다 비껴 나가긴 했어요. 그때 뭐 했을 땐 또 언제 생긴다 해서 또 비껴 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게 한 두 군데 봤는데 거기서는 또 올 다 얘기한 게 올 그러니까 한 5, 6월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때까지 나도 이제 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시험관이든 자연이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생길까요? 많이 빌어야죠. 많이 빌고 절에 가서도 많이 빌고 그리고 본인이 뱃속에 아기를 가졌어도 많이 빌고 건강하게 태어나게끔 많이 빌고 정말 사람들이 이는 토소신앙을 미신이라고 아유 그거 미신이야 무슨 소리야 현실적인 이제 사회가 더 현대화되면서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데 돈을 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을 믿지 우리처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얘기해갖고 이제 믿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슬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인데 뭐 구대라 뭐 해라 말 안 해요. 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요. 저거 자식이 우리는 이제 우울증 병원에서 진단받는 걸 우울증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이 집안에 조상 귀신들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들이 이렇게 목지 잡았고 빼내가 천도시키면 아가 멀쩡해져요. 병원 가면 그냥 우울증이라 입원시키고 약 먹이고 눈에 보이는 데는 믿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도 어슬이 힘들어요. 사람들 심리라는 게 좋은 말을 들어오지 나쁜 말을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입으로는 아이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다 해주세요라고 해. 다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 그냥 점만 봅니다. 점만 보고 뭐 해줄 말 이만 이만 이래서 이거는 좀 뭐 조상 구슬 해주면 좋겠다. 뭐 이거 너희 부모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요. 아무튼 제가 본 점사로는 그렇게 조상이 하나가 탁 집히긴 집힙니다. 조상이 집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래도 의학적이든 자연적이든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고요. 의학적으로 조금 해서 의학적으로 해갖고 이제 배에 아기가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많이 한번 빌어보세요. 자연적으로는 조금 방해를 받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도 뭐 한 번에 이래 되고는 조금 힘들 거예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하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긍정적인 게 솔직히 무자 할머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본인한테 사주에 두 분한테 자식 없습니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한 명 있다고 했죠. 네.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무죄 할머니라는 분이 어느 때 선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요, 본인의 한 3대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 증조고죠. 아무튼 힘내시고요. 두 분 다른 건강이라든지 큰 사고수라든지 뭐 나쁜 거 특별하게 지피는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뭐 아까 그 앞에 다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5, 6월 달까지 자연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바로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거는 자연보다는 의학적으로 나이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더 먹기 전에 의학적으로 해서 그리고 아기가 탁 생기고 나면 정말 의학적으로 해서 아기가 생기고 나면 정말 공을 많이 들여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별 문제 될 거 없다. 본인 애들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사주에 그 애 하나만 태어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유산을 두 번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태아령이 집히는 거는 없습니다. 본인한테 태아령이 가려서 태아령에 막혀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기 가지는 거는 가지더라도 태어나기가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니라고요. 임신은 되는데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태어나려면 임신이 중요하죠. 태어나는 게 힘들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